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놓고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 경산의회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사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. 노동계는 선 비준, 후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 인력 허용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정부는 비준 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. 과연 ILO 핵심 협약은 어떤 것이고 비준을 위한 노사 간 합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?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유정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,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, 김영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,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과 함께 4월 25일 오후 2시 30분 KTV 쟁점 토론에서 들어본다.